안녕하세요. 아디노맘 장성숙이에요. 디바이스랩에 있는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하는 법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CAD이나 다른 AI 파일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2D 도면을 그려요. 그린 다음에 여기 3DM 파일이나 AI를 라이노에서 연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레이저 커팅기 사이즈에 맞게 여기는 610에 305예요. 원래 600에 300인데 시접 부분이 있어서 600에 300을 주죠. 그리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여기에 기본값, 빨강, 표시색 빨강, 그 다음에 인쇄색 빨강, 요렇게 해서 일치를 시켜줘요. 그럼 이 빨간색은 레이저 커팅이 되는 거죠. 빨간색은. 그래가지고 인쇄를,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고, 여기 뷰포트를 갖다가 다시 창을 눌러주고 설정을 눌러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끝점을 요렇게 레인지를 맞춰줘요. 그러고 나서 닫기를 누르고, 다시 얘를 없애고 파일에 가서 인쇄를 두 번을 눌러주면 얘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UCP라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나는 제 데이터베이스 재료를 천연에 가서 목재에 가서 MDF. 지금 제가 쓸 거는 OT거든요. 그래서 얘를 5.0으로 맞춰주고 적용을 하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이저 커팅기를 이렇게 재료를 보이시나요? 지금 재료가 잘안 보이네요. 네, 여기 보이죠? 이렇게 재료를 집어넣고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할 거예요.